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의 사건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었던 과거의 상처이던 현재의 아픔이던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힘찬 삶의 변화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계속하여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날도 느지막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밤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 때문에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잠을 청해 보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옆에서 남자가 코를 골며 잡니다. 참 성가십니다. 등을 돌리고 혼잣말로 말합니다. 지질이 복도 없지. 그 남자가 자기의 인생에 있는 결핍을 채워줄 거라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지난 다섯 남편들 역시 그녀의 삶에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방안이 환해지고 방안이 더워져서 아마 아침은 다 지나갔고 정오가 가까웠나 보다 싶습니다. 정말 일어나기 싫었지만 너무나 목이 말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물을 찾아서 마시는데 물이라고는 한 모금밖에 없습니다. 그거라도 마시고 났는데 여전히 갈증은 해소가 되질 않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야 됩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싫어서 문을 빼꼼히 열어봅니다. 길가에 아무 사람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오쯤 되면 사람들은 나오기를 싫어하고, 문득 생각나는 것이 그 시간에는 우물가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 지금 갈 시간이구나 하고 주섬주섬 챙겨서 우물가로 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우물가에 웬 낯선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마치 견원지간 같아서 사마리아인인 이 여인도 별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고 동네 사람 아니니까 무시하고 우물을 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말을 겁니다. 물 좀 주시겠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그 여인에게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의 순간, 은총의 순간이 온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 위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는 분, 만왕의 왕,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지금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갑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 좀 달라니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고 싶으셔서 물을 달라고 요구하셨던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피곤하시기까지 그곳으로 오셨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녀, 정말 비천한 인생을 사는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을 주고 싶으셔서, 영원한 생수를 주고 싶으셔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당신이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그 물을 주었을 텐데.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고 싶으셨던 그 생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침내 그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찾아오신 그 은혜와 지속적인 설득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주고 싶으셨던 그 생수를 마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힘찬 예수님의 사람의 삶으로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우리도 그 생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별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고 싶으신 생수를 받아 마셔야 합니다. 그 생수를 들이키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의 사건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수,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그 생수는 야곱보다 크신 분이 주시는 물입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생수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야곱보다 크신 분만이 주실 수 있는 물입니다. 다시 본문 10절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는 좀 어렵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학문도 깊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이기에 거듭나야 한다라는 신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에 대하여 관심조차 가질 수 없고 관심 가질 시간도 없는 이 여인에게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이 여인도 또 니고데모도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혹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던 받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만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쉽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하면 네가 이 생수를 얻을 텐데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 여인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전혀 못 알아들은 겁니다. 이 우물 깊거든요. 당신 보아하니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요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을 보시면은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도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들은 그냥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하고 묻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만은요,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야곱보다 크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지금 앞에 있는 이 분이 야곱보다 절대 클 수 없는 존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겁니다. 지금 이 우물은 어떤 것인가? 야곱이 파서 우리에게 준 우물,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자손들, 자기의 짐승들 모든 것들의 갈증을 해갈시켜줬던 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 우물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팠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내 후손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내 비즈니스도 잘 왕성하게 해주는 것인데 당신이 이것보다 더 큽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쉽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모르지만 요한복음 독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당연히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알아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단순한 인생의 갈증 정도의 해소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수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물을 구할 수 있으며 그 물을 받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그런 구절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나는 요나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요. 솔로몬보다 크다 하시고 성전보다 크다 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를 채워주던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큰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의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내 비즈니스보다 크신 분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공급되는 재정보다 크신 분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서포트해준 자녀보다 크신 분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보다 크신 분 맞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존재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때에만 우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 마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거기에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 그 놀라운 샘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입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 그것이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물입니다. 본문 13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 지금 이 여인이 얘기하는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 우리가 판 우물 혹은 우리의 조상이 파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줬던 그 물, 이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인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은 뭔가? 그것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을 마신 자들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생명의 물이 솟아오르는 바로 그 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과 우리가 생각했던 물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구별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이 물은 어떤 물이냐면 사실 이 물에 대한 것은 영원한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을 보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좀 이상하죠. 물을 마시라 해놓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데 물, 포도주, 젖 이것은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에 대한 은유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였는가? 그 뒤를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물을 와서 마시라 말씀하심이고 또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그 포도주와 젖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 요한복음 강론을 하는 중에 하루 날을 잡아서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메시지를 드릴 겁니다. 간략하게 오늘 얘기하면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주체는 누구인고 하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성찬을 하실 때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바로 그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새 언약의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함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라는 것은 구원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영생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자체가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요한복음 7장에 가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님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십시오.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의 성취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목마른 자들이 있느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만이 영원한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수의 샘터이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마시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께 와서 마신다는 게 뭔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를 받아 마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설명을 해줍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되십니까?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생수가 뭔가? 이는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은 7장 강론 때 말씀드릴 것이고요. 오늘 보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생수의 본질이 뭔가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고 우린 성령님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놀라운 선물, 이 생수, 성령님,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와 생수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물물을 파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물물과 샘물의 차이를 아시죠? 우물은 우리가 판 겁니다. 샘물은 원래 거기에 있던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파낸 우물물이 아니라 원래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샘물,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나,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외면하니까 자꾸 다른 웅덩이를 팝니다. 그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다 뭔가 물을 담아놓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인가? 사실은 깨진 웅덩이입니다. 어떤 물도 저장해 놓을 수 없는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 돌이켜야 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5절을 가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지금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와서 드디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을 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뜻 아닙니다. 만약 그 앞부분만 주여 그런 물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그 말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여기 와서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좀 해달랍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도 그 깨진 웅덩이와 같은 부분을 기대했던 겁니다. 아니 기대가 아니고요. 그 말을 듣자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 맞잖아요 여러분. 한 번 마시고 목마르지 않은 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먹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은 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거 없잖아요. 있으면 좀 줘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러는 거죠. 아 진짜요? 하나님이 제 필요를 다 알고 채워주세요. 그럼 좀 줘보세요. 그럼 좀 일도 안 하고 편안히 먹고 살게요. 전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수,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고자 했던 그 샘물을 우린 깨진 웅덩이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아 그래요? 주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고요? 주님 믿으면은 뭐 아무 염려 없다고요? 그럼 한번 좀 줘보세요. 저도 좀 편하게 살게요. 혹시 그러고 계신 건 아닙니까? 깨진 웅덩이로는 주님이 주시는 샘물의 사건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돌이키십시오. 오직 주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그 귀함과 중요함과 필수성을 여러분 속에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메스를 대기 시작하십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주님께서 그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하는 그녀에게 칼을 대기 시작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픈 부분을 콕 찌르신 겁니다. 그녀는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었고요. 늘 방어적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낯선 남자가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말한 겁니다. 남편 없어요. 대화 끝. 당신하고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녀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을 모르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가장 아픈 부분이고 무엇이 그녀의 인생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아프고 가장 심각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거침없이 찌르신 겁니다. 그녀로 하여금 영원한 생수를 구하게 하시고 싶으셔서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찔러서 그 부분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의 변화를 주시고자 주님은 가장 아픈 그 부분을 찌르신 겁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르고 계십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맡기십시오. 주께서 고치실 겁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수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바로 그렇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바로 주께서 주시는 샘물, 성령님의 역사, 그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한번 1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합니다. 지금 이 4장의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다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여인이 묻습니다. 영적인 걸 묻습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고 그것을 통하여 귀한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도 우리가 메시지를 듣게 될 겁니다. 이런 대화를 볼 때에 아마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꽤 길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대화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굉장히 개인적인 대화입니다. 단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요한에게 얘기해 줬겠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누군 줄 알았는지, 처음에는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대화를 계속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고 내가 이분이 주시고자 했던 그 생수를 마셔서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왔다고 얘기했겠죠. 그때 그분이 선지자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고 하니 그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남편이 아닌 이런 험악한 인생에 대해 그분이 알고 있었고 그분을 만져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요약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이 왜 이러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그저 부정한 여인이었던 거였는지 아니면 남편들에게 늘 쫓겨났던 그런 참 비참한 인생을 샀던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성경시대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형사 취수, 형제가 많은 집안에 맏며느리로 시집갔다가 자식이 없이 죽어서 계속해서 동생에게 또 후사를 구하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그만 다섯 형제를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서 그냥 어떤 남자고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린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그녀의 인생은 지금 심한 갈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비참하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상처 많은 인생인데 너무나 힘든 인생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그녀의 인생 가운데 오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그녀의 삶 속에 생수의 강이 솟아올라 힘찬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흐르는 곳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주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에스겔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에 읽다 보면은 4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사건을, 그 비전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기록해 놓습니다. 그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결국은 가득 차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되고 사람으로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년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성전은 건물 성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영원한 성전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성전 예수님을 통해서만 물이 흘러가게 되고 그 물이 결국은 채워져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생기게 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모습을 에스겔 47장에서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준비했습니다. 좌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그 성소를 통하여, 말씀의 사건을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물이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회복시켜주는 약재료가 되는 것이 그 잎사귀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들은 대로 설명하면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삽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있었던 그 잎사귀들은 어떤 사건을 주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약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대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바로 그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좌만이 거기에 존재해요. 그래서 그 보좌를 통하여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더랍니다. 그랬더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에 어쩌다 시즌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만국이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웅덩이를 파고 계시지 마십시오. 깨진 웅덩이를 파고 그것을 의지하는 인생을 청산하십시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물 받아 마시십시오. 들이키십시오. 삼키십시오. 치유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그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옛날 그 여인처럼 우리의 과거는 전부 다 사라져 없어지고 오직 주께서 계획하신 그 힘찬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모습만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로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관심도 없었고 깨닫지도 못했던 우리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셔서 영원한 샘물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저 깨진 웅덩이만 찾았던 우리들의 인생을 청산하고 그 깨진 웅덩이만 찾다가 맞은 상처와 아픔 전부 다 치유되고 오직 영원의 나를 위하여 영원한 것을 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배고픕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성령 충만의 사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수의 강물이 저들 속에서 솟아오르도록 아버지 약속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